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듀엣 3 제품 같이 최종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와 이렇게 키보드와 모니터가 분리되는 이런 타입의 윈도우 타블렛 PC를 예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늘 해오던 방식, 예, 성능 리뷰 해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벤치마크 돌려봤습니다. 베스마크 긱벤치 돌려봤는데요. 베스마크 CPU 점수 약 18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GPU 점수 300점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이 제품이, 네, N4020이 들어가 있어요. 듀얼코어. 네. 성능이 처참합니다. 솔직히 성능 보고 사는 제품은 아니에요. 성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따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CPU와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긱벤치. 긱벤치 보시면은요. CPU 점수가 846점. 846점. 그리고 GPU가 1345점.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요 CPU 같은 경우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예, 다른 거 비교했을 때 위에 보시면 4415Y 있죠. 4415Y. 요게 바로 서피스. 네. 서피스 고에 들어간 그 CPU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좀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서로 뭐 좋진 않지만 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보세요. 모르겠어요. 네. 너무 좀 사양이 낮다 보니까 요 정도에, 네, 비교할 수 있는 언제적 거야. 아무튼 요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라. 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해당 제품, 팬리스 제품이에요. 팬이 없어요. 네. 그냥 바디에서, 예, 발열을 컨트롤 하는 겁니다. 최대 부하로 계속 작업을 했더니 60도까지 CPU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1.9기가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자, 표면 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표면 온도 측정을 해보니 요 키보드는 뭐 달려있는 게 없다 보니까 키보드 온도는 28도, 본체 온도는 38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요. 솔직히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성능이,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소음은, 예, 팬리스니까 테스트 안 했습니다.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은 하나도 없다. 예, 아주 아주 정숙한 제품이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패널 10인치, 10.3인치 패널. 우선은 색지연료 sRGB 96% 정도, 색지연료 나름 기본은 하는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해레츠는 60Hz, 밝기는 340니트입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 쓰기에는 괜찮은 그런 밝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야외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두울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 글레어 패널입니다. 뭐 터치 제품이다 보니까 글레어 패널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터리 테스트.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재생 해봤습니다. 4시간 38분 나와요. 아, 좀 뭐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는 6시간 이상 찍어줘야지 기본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간이 안 나온다, 뭐 요 정도 4시간 반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USB 피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피드를 지원하는 외장 배터리라든지, 예, 아답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스피커 테스트.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 자, 스피커 테스트 보이고 오셨나요? 솔직히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스피커의 고음 부분이 거의 다 뭉개지다시피 하면서 솔직히 음악 감상용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뭐 동영상 강의 그런 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한, 예, 그런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름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니까, 네, 음악 감상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다. 오케이? 자, 게임 테스트를 하나만 했습니다. 롤만 돌려봤습니다. 솔직히 eMMC 64GB밖에 없어갖고 뭐 깔기가 좀 애매했어요. 롤 돌려봤습니다. 최하 옵션에서, 네, 평균 프레임 33프레임, 하위 퍼센트 13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평균 프레임 24프레임으로 떨어지고 하위 1%가 15프레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게임용은 아니라는 거 절, 예, 아시겠죠? 예, 절대 게임용은 아니다. 네, 뭐 게임
솔직히 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롤 하는, 롤 하는 용도 아닙니다. 자, 다른 성능 테스트 해봤어요. 우선 유튜브 4K로 재생이 제일 되나 확인해봤고, 4K 재생 잘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배속, 4K 2배속 재생 해봤는데, 나름 잘 돼요. 예, 탐색, 이게 막 여러분들 눌러봐도, 나름 제깍제깍 플레이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핑 또한 요 정도면 충분히 뭐 만족할 만한, 네, 성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 되게 궁금했던 게 요건데, 지포스 나우 잘 돌아가나, 지포스 나우 돌려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네, 사이버펑크 2077 잘 돌려요. 네, 지포스 나우로, 지포스 나우 머신으로 쓰기엔 딱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장점 첫 번째, 가벼운 무게. 해당 제품 본체가 500g대, 키보드가 200g대 다 합쳐봐야 1kg가 안됩니다. 사이즈마저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정말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 좋은 사이즈와 무게예요. 네, 그게 첫번째 장점. 두번째, 무선 키보드입니다. 요 키보드가 이렇게 단자가 있으면서도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온오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요거 나름 센스 있게 잘 만들었어요. 요거 그래서 뭐 PT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 모니터에 가깝게 두고 원격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갖춰놨다라는 부분이, 예, 나름 두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점, 터치 패널입니다. 해당 제품 터치 패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터치로 쓸 수 있고, 요 제품은 아니지만 펜까지 지원하는 모델이 또 있어요. 약 6만원 정도 더 내면, 예, 5-6만원 정도 더 내면 펜까지 지원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터치도 지원되고 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부분, 예, 세 번째 장점. 마지막으로 무소음. 예, 해당 제품 소음이 없습니다. 팬이 돌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정숙한 환경, 독서지 같은 데서 쓰더라도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오케이?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야죠. 단점 첫 번째, 성능. 예, 성능이 나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프로그램을, 빡센 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성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포트 구성이에요. 타입C 두 개, 그리고 이어폰째,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요게 답니다. 예, 요게 다예요. 그래서 풀 사이즈 USB도 지원하지 않고요. HDMI도 지원하지, 아, HDMI도 별도 허브라든지 컨버터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 요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점. 배터리 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풀재생 했을 때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갔어요. 솔직히 6시간 정도 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좀 아쉬운 배터리 성능. 다시 말씀드리지만 USB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라든지 별도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단점. 저장 공간이 eMMC입니다. 요거 때문에 더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속도도 속도거니와 64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저장해놓고 쓰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한 저장 공간입니다. 요거를 뭐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뭐 SD카드 수술로 쓰면 되긴 하는데, 이런 SSD를 추가한다는 그런 옵션 자체가 없다라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냐, 결론 말씀드리면요, 성능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네, 휴대성이 중요한 작업, 그러면서 웹이라든지 원격이라든지 필기 같은 거, 요런 거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대학생분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라든지 필기 같은 노트 하는 그런 작업을 메인으로 하신다면 해당 제품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예, 가성비 좋은 서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피스를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제품 한번 보고, 찍어보고, 요거 괜찮다 싶으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간단하게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DS3 제품 같이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